이 단어를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 boyfriend.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마 이 아티스트를 저희 채널에서 처음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인도네시아 구독자분들이 이분에 대한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드디어 하게 되네요. 이 아티스트는 래퍼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수예요. 가수인데 아그네스 모우입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듣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 이제 디바죠. 많은 미국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했어요. 뭐 크리스 브라운, 프렌치 몬타나, 팀벌랜, 티아, 뭐 많은 미국 아티스트들과의 또 관계가 있고, 또 굉장히 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바고, 또 역시나 빌보드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아그네즈모가 지금 어젯밤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힙합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또 강렬한 카리스마를 또 느낄 수 있는 비디오인 것 같은데 발음을 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유튜브에서는 좀 제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 boyfriend. F라고 줄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세한 곡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어제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뮤직비디오의 연출이나 이분의 퍼포먼스, 특히 저는 카리스마가 진짜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렇게 여성 솔로 가수들이 뭔가 그룹이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스크린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boyfriend, 아그네즈 모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시작부터 되게 멋있어요. 저 Would you be my F boyfriend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피치를 이렇게 올려서 곡을 만든 거는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 오.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뭐 리안나나 비욘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이브의 트랙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보여주고, 아그네즈모 같은 경우는 보이스 자체가 그분들보다는 좀 부드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날카로운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지, 가시가 있는 붉은 장미 같은 거. 퍼포먼스가 난 이 장면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빨간색 화면으로 이렇게 딱 되게 자신감 있게 워킹하는 장면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확 느껴져. 오. 좀 뭔가 디바들 비디오 같은 경우 막 뒤에 막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게 뮤직비디오인데 뮤직비디오 안에서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것 같은 컨셉으로 딱 시작하니까, 카메라가 있는 존에 와서는 이제 뒤에 이제 댄서들과 함께 이렇게 등장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아, 이거 비트가 너무 좋아. 저는 디바들이 힙합 음악을 만들 때 자신의 어떤 노래하는 방법 자체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거의 랩에 가까운 스타일로 노래를, 벌스를 만드니까 좀 그런 것들을 듣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라이밍이나 플로우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느껴지니까
또 아그네스 몸 안에 약간의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 아, 나 이거 라이브 퍼포먼스 있으면 보고 싶다. 확실히 힙합의 성향에 가까운 여성 디바들의 바이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쵸? 에이, 에이. 오. 제 입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Be my F boyfriend이라고 외치는 게 되게 약간 귀여워 보인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야. 되게 그런 게 있죠. 이런 동양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한테 기가 느껴진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드래곤볼에서 보면 선호공이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기가 있어야 기술을 쓸 수가 있듯이 아그네스 모한테도 약간 기라는 게 느껴져. 되게 아우라, 뭐 카리스마 이런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디바들이 힙합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강렬한 가사와 뭐 필터링이 없는 메시지들을 그냥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름부터가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많이 받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디바들과는 확실히 에이시안이 또 보여주는 에이시안만이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그네스 보가 확실히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사실 요즘에 힙합이 굉장히 인기다 보니까 디바들도 힙합 음악을 많이 만들고 이미 아그네스 모는 몇 년 전부터 해외 유명 래퍼들과 많이 작업을 해왔지만 확실히 저는 이렇게 좀 강렬한 네이밍으로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디바들의 힙합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그네스 모의 음악을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진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시아에도 이런 디바가 있다는 게 좀 몰랐던 사실이기도 하지만 되게 놀랍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